아니, 어? 대감님! 뭐예요? 저기 가지 있길래 한번 써봤거든요. 불판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조선시대 무관들의 갓을 곰따 만든 불판, 전립토를 현대식으로 재현했다는 맛집. 양반부터 서민까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대중적으로 즐겼던 문화였다고. 맞죠? 제가 옛날부터 양반 집안이어가지고. 너무 잘하고 양반은 아닌 것 같고 살짝 너무 지나서 오마이갓이에요. 자, 160시간 숙성했다는 방아리 훈연 흑돼지 부위, 전립도 불판에서 알록달록 11가지 채소를 취향대로 고기와 곁들여 먹을 수 있으니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십이조. 거리고추랑 마늘이랑 양파랑 고사리, 생이버섯, 이거 파프리카, 마늘종 12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 채소는 테두리에서 약한 불에 천천히 굽고, 고기는 중앙에 센 불로 구울 수 있는 것이 전립투 불판의 장점. 지글지글 익어가는 흑돼지 구이의 비주얼, 초벌을 거쳐 먹기 좋게 살려나와 쉽게 끓은 익기만 하면 된다는데. 다 익은 고기는 불판 테두리에 두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 고기 맛을 살리고 식감까지 보존하는 맛의 신세계. 이리 오너라! 노릇노릇하게 익은 흑돼지 구이는 수제 멜젓에 찍어 먹는 게 최고의 궁합. 아니, 식객들 맛이 어떠하오? 같이 먹으니까 풍미도 더 좋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고기랑 어울려서 더 맛있어요.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예로부터 영국 왕실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던 소금에 콕콕 찍어서 콕콕 찍을 것. 유명한 소금이잖아요. 육회도 너무 많이 나와요. 식감도 되게 좋고 소금이랑 같이 먹으니까. 고기에 양념이 섞일 걱정 없이 테두리 한쪽에서 익어가는 묵은지와 콩나물. 오, 지글지글하네요. 와. 고기가 어느 정도 구워졌으면 채소를 불판 중앙으로 옮겨서 빠르게 구워낼 수 있다.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11가지 제철 채소는 얼마든지 무한리필이니 고기 기름에 빠진 김치와 채소의 맛은 말이 못하니. 고소한 들깨 묻힌 고사리를 구워서 삼겹살과 함께 먹기. 자, 고기 기름 가득 된 가지에 삼겹살 얹어 먹기. 가지가 기름, 고기 기름도 먹어서 맛있고 김치도 새콤해서 진짜 맛있어요. 특기에 이길 틈 없이 후반전 쌈 싸먹기는 필수. 상추에 삼겹살하고 구운 채소들을 올려 먹으면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고기 쌈의 맛. 야채도 고기 기름에 같이 구워져서 그런지 되게 호소하고 야채 특유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있어가지고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